다그닥닥님께서 올려주신 써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철책 침투 한 썰 올린 글쓴입니다. DMZ에서 그때 GP 침투 한 썰 올려주신 분이네요. 전에 썰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제가 근무하는 부대를 알려드립니다. 10년도 초 전방 사단직할 수색대대로 DMZ 내 수색과 DMZ 매복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썰은 DMZ 수색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북한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였죠. 저는 이때 무전병 위주로 작전에 들어갔는데 무전병은 병사들 사이에서 기피되는 직책이었습니다. 무겁기도 더럽게 무겁고 추가적으로 작전할 때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거든요. 여름에 얼굴에 마스크 쓰고 손에 장갑 끼고 팔은 다 내린 상태에 방탄 조끼 입고 방탄 판 끼고 그 위에 특수전 조끼 입고 거기에 무전기를 맸어야 됐습니다. 최악은 힘들어 죽겠는데 GP나 GOP에서 무전으로 말 걸 때 진짜 가서 한 대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때쯤 무전병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안 그래도 무거운 짐 위에 암호화 장비를 달게 하는 거였어요. 이유는 당연히 북한의 감청 때문이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처럼 수색작전이 잡혔는데 작전이 있기 전날 이번 수색작전에 사단장님이 같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무슨 사단장님이 DMZ 수색을 들어가? 개쩐다. 이거 만약에 정보 북한이 알면은 바로 저격 오는 거 아니야? 아무튼 사단장님이 가는 작전이다 보니 코스도 굉장히 쉬운 평지로 왔다 갔다 하는 코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쪽이 강 옆이라 비 오거나 강물이 넘쳐서 수색 코스 쪽에 길이 무너지는 일이 잦은 코스였죠. 그러다 보면은 지뢰가 유실되어 있거나 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 선호하는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머지 코스는 산을 타고 작전 시간도 긴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선정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단장님과 수색 작전날 그날이 되었고 DMZ까지 이동하기 전 주둔지에서 대기포 확인을 하기 위해 포병부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작전이 진행되면 그 작전 코스의 박격포 60mm, 81mm, 4.1mm가 지원이 나오거든요. 통신보안 땡땡사단 수색대대 대대대댕입니다. 오늘 수색작전 대기포 확인 바랍니다. 삐릭! 이렇게 말하니 상대방이 웃으면서 오늘 전포 적 GP 조준 중이니 딸 필요 없습니다. 라더군요. 사단장님이 간다니까 사거리가 되는 애들이 전부 적 GP 조준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한 발이라도 쏘면 적 GP 날려버리려고? 레전드네. 그러고 나니까 뭔가 내가 지금 중요한 작전을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DMZ 통문 앞까지 이동해서 사단장님을 만났는데 거기엔 사단장님뿐만 아니라 공병대 대장 기무부대 중령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전 보고를 마치고 투입하려는데 갑자기 기무부대 중령이 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무전기 암호화 장치 잘 쓰고 있나? 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봐도 되나? 하더니 제 뒤로 와서 무전기와 결합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별말 없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수색 위치에서 한 절반 정도 갔을 때 갑자기 무전이 왔습니다. 삐릭! 올빼미 올빼미 당측 독수리 이상. 독수리 이상. 독수리 암호화 장치 잘 쓰고 있는지. 엥? 뭐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걸 물어보지? 물어보기 잘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통상적으로 쓰는 무전 용어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 무전 내용 도청 결과 아군 지역에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는 내용 감청 확인.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단장님을 빨리 철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 안 치고 자는 선임 깨울 때 몸에 손도 안 대던 제가 바로 앞에 가시고 계시는 사단장님에게 달려가서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이 새끼 뭐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셨고 사단장님께 사단장님 방금 전에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도청 결과 아군 지역에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감청되어 북한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철수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장님은 이 새끼 뭐라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보시다가 얼굴이 갑자기 쓱 굳더니 저희 소대장과 대대장들 불러서 얘기를 나눴고 결론은 존나 빠르게 찍고 돌아온다! 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사단장님도 보통 사람 아니네. 그렇게 GOP에는 사단장님이 수색지 갔다가 온다로 보고했고 거의 반 뛴거른 상태로 수색지를 찍고 돌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수색하다 보면은 특정 위치 지날 때 어디 지나고 있다 어디 지나고 있다 다 보고가 되는데 이날은 진짜 1분 2분마다 삐릭 올빼미 지금 어딘지 삐릭 올빼미 지금 어딘지 계속 물어가면서 반 뛴거름 상태에서 숨차 죽겠는데 계속 대답해야 했죠. 여기 몇 고지 아 어디
어디 골목 어디 지금 강역 계속 이러면서 존내 빨리 뛰고 있대요 지금. 그렇게 멀리 GOP 통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GOP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부 GOP 간부들 같은 경우 시비 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쪽 간부도 GOP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아, GP랑 GOP랑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 왜 그러지? 그래서 작전 마치고 통문 들어가기 전에 GOP 통문이 열리는 게 짧아도 5분, 길면 10분 걸려서 그동안 쭉 오려가지고 사주 경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역시나 사단장님 들어가고 나니까 저 멀리부터 문을 열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작전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GOP 인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는데 사단장님이 한 걸음 내디면서 앞만 본 채로 특수전 조끼를 벗자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슥 받아가고 한 발 더 내디디면서 방탄판을 딱 내밀자 옆에서 누가 싹 받아가고 마지막으로 방탄 조끼까지 싹 벗는 것까지 누군가 귀신처럼 싹 받아서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권력의 맛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지 모르는 그날의 작전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는 사단장님의 주신 5만원으로 주둔지 가서 과자를 사 먹으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지 모르는 평행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노가리를 까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억이 있네요. 지금 이 순간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다그닥닥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이게 무슨 썰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 못 올리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영상 잘리고 이런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그 어디 직할인지도 말하면은 그 좀 그럴 것 같아서 여튼 군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영상 내리고 지금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 삭제 조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겠다고 했지. 그게 어떤 부대였냐면 북한 감청하고 감시하는 부대. 그 썰이 그 여기 나 올라왔었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냥 자기가 그냥 뭐 감청하다가 이상한 걸 들었다 뭐 감시하다가 뭐 적들끼리 뭐 분가분가 하는 걸 봤다 남자끼리 막 이상한 걸 하는 걸 봤다 막 뭐 이런 것들을 올린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이제 약간 이제 그 내부 상황 같은 것들이 써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북한이 지금 뭐 포도 쏘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지금 보고 감청하고 있고 그렇다고 봐요. 전 그 최전방에 있는 우리 그 친구들이 다 그 보고서 그 저 다 위에다가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전 고생이 진짜 많아요. 뭐 저 그거 자세하게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세하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글을 봤던 사람으로서는 참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튼 방금 전에 이런 썰의 중간에 방금 북한 도청했는데 감청했는데 북한에 이제 무전에서도 뭐 이상한 말을 했다 뭐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 자체가 그 감청에 성공했다는 거라니까 북한 애들도 아마 다 알 거야. 알아서 저런 걸 이용하려고 저랬겠지. 당연히 위에서 보고하지 않고 쏠 수 없고 지네도 그냥 뭐 야 한번 맛을 보여드자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한 거를 그냥 툭툭 내뱉고서 그런 거를 도청하고서 감청하고서 뭐야 이 새끼들 쏜다는 건가 이러고서 이제 그치 우리 쪽에 사단장님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저쪽도 감청이나 아니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사단장님도 참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DMZ를 들어갈 생각을 하지? DMZ 수색을 뛸 생각을 하시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장군들은 무조건 1타겟이거든요? 왜냐면 몇 명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 밀어버리면은 뭐 전쟁할 때 지휘권자가 없으니까 개판 5분 전 되거든. 특히나 사단급이라 그러면은 몇 천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저 정도 깡따우가 있어야지 사단장 하나 봐요. 제가 사단장이었으면 쫄려서 못 들어갔을 것 같아. 저격 맞을까봐. 진짜. 아마 우리나라 군수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아주 높으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군님들 그 병사들이 차는 거 같이 입고 들어가셨으면 나중에 한번 사격장에서 한번 쏴보세요. 안 뚫리나. 재밌는 글 올려주신 다그닥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에 개보고 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발.